오직 한 길. 국채민안과 북극항병을 향한 일편단심을 불태우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뜻 있는 자리에 마다해서 특히 군장성들과의 만남에서는 빠지지 않고 선구자를 으뜸으로 내세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집무실에 일필휘지한 유비무한 액자를 걸어놓고 스스로를 다그치는 정진의 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야전군복과 군화, 쥐봉, 쌍견옥을 두루 갖춰 유사시 선도에 선봉으로 나설 체미를 잠시도 소홀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세출의 영웅이요 불굴의 정신의 소유자이신 위대하신 박정희 대통령, 이제 노랫말처럼 광야에서 말달리는 선구자의 기상을 가슴에 품고 모든 국정에 임하시며 진취와 희망을 우리 민족에게 심어주신 5천년 역사의 자랑,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로서 한치의 빈틈과 허점 없는 삶으로 일관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그 당찬 모습, 지금 우리나라의 안위가 심히 흔들리는 오늘의 이 난세와 국제정세에 비추어 대한민국을 사랑하셨던 애국 애족 님의 결기어린 모습이 더더욱 사무치는 까닭입니다. 이제 MJ6번 앙상블의 선구자가 연주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두산의 푸른 정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상 인연에 지켜왔네. 우람한 노랫말로 애국혼을 불태우는 감동이 넘실대는 이 노래는 박 대통령께서 직접 손수 작사를 붙이신 나의 조국입니다. 이 노래는 모두 함께 목청을 높이거나 또는 혼자 읊조릴 때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가슴속 파고드는 애국심과 억제할 수 없는 깊은 맛이 절로 우러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하는 이 노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라와 세계 정세가 어지러운 이 마당에서 우리는 부국강병의 영웅 박정희 정신의 부활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애국 애족의 뜨거운 사랑의 혼을 받들어 민족의 횃불로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MJ 색소폰 앙상블의 나의 조국 기도하겠습니다.